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아르레스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여기 주차장이고요. 자, 오늘 결혼식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372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자, 여기 아르레스 문화를 한번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담스럽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언니. 네. 네, 와야죠. 감사합니다. 와야죠. 이거 뭐예요? 와, 오, 선생님이랑 오, 야, 돈 주고 살수 없는 거죠? 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여기 사진. 아, 네. 네, 10초만 내게 해주세요. 네. 1, 2, 3, 4, 5, 6, 7, 8, 9, 10, 땡.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세 명. 네네네. 이걸로 붙여라. 잠깐만요. 같이 찍어. 이쪽으로 한 번만. 이쪽으로요? 네. 네. 얼굴 가려막이 나오고 계시죠? 붙어 주셔야 돼요. 아, 그거 인탁스인가요? 네. 한 번만 네. 가려막이 나오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프셨다고 하시던데 멀쩡해 보이시네요. 네. 식기금 어디로 나가요? 시공자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예. 예? 네? 왜 그러는 거야? 저도 먹고 살아야죠, 선생님. 그만 먹고 사세요. 저도 우리 삼칠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만 먹고 사세요. 배를 네? 봐요. 저 우리 삼칠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이 영상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금 저기서 지나가봐. 안 갈 건데 나 그리 안 가. 나 그리 이렇게 돌아갈 건데. 아유, 반갑습니다. 아, 이건 뭐 하는 건가요? 사진 찍는 거예요. 어, 저희도 찍어야죠. 머리털 없는 사람 안 찍어줘요. 포토샵 부탁드릴게요. 어, 이거 이 컨셉 누가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 컨셉을 누가 했냐고요. 사람이. 이거 누가 이 영상을 지금 잡았나요? 센스 있는 사람이네. 그대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뛰어내리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 그래, 영상으로. 자, 그래. 아니, 금붕어가 영상으로. 했다가. 진짜 개재미없어. 저 우리 삼칠이들 이런 거 좋아해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삼칠이들 오늘 그 아르레스 음향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쿠스틱 한 대 들어와 있고요. 일렉 기타. 마샬 진공관인품가요? 네, 마이킹 돼 있고요. 지금 헤드러쉬 멀티 이펙터, 네, 아이버네즈, 네, 자, 그다음 마커스 밀러 시리즈, 네, 그다음 엠팩 앰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드럼은 에반스 드럼, 네, 준비되어 있고요. JBL 앰프 모니터 스피커, 네, 되어 있습니다. 커즈와인의 SP458, S90. 네, 야마하, 네, ES 세팅되어 있고요. 네, 음향 장비 그 앰프 마음에 드네요. T8, DB 시리즈, EVA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모니터 스피커 준비되어 있고 음향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포토샵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랑 신부입니다.
포토그래퍼들, 네, 친구분들, 네, 오늘 같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신랑 신부의 친구이자 동역자인 이은총 교사라고 합니다. 네, 친구 맞습니다. 네. 자, 좋은 어머니들께서 나오시고 계십니다. 샌드스 어머니는 서로 다른 두 가정이 만나서 모래를 섞고 화합이 되듯이 언약이 소통되고 많은 것들이 소통되고 상징적으로 담았습니다. 네, 섞어주시면. 오늘 믿음의 가정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자, 신랑 입장! 신랑에게까지 칼장을 껴주시고요.
여러분은 색다른 신랑 신부의 입장을 보셨습니다. 부끄러움은 저희의 몫이죠. 신부 입장.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귀하게 구원 주신 두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한 가정을 이룹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며 평생 성령의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이와 여견이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루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후대들이 또 다른 후대에게 오직 복음을 전하는 렘넌트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여호와를 모르는 45절. 다른 세대가 영이 죽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 성삼위 하나님. 불신자는 모릅니다. 사단, 천사, 그죠? 보호자, 지옥, 천국, 이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가 내게 실상이 되어오고 증거가 되어옵니다. 혼인서약서. 저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 이 자리에서 부모님과 참석하신 여러분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저희 부부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생을 걸겠습니다. 둘, 저희 부부는 후대가 그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생을 걸겠습니다. 셋, 저희 부부는 저희의 경험과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원래 형상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주시면 1등생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깔끔한 인사까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더 큰 박수로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큰 박수로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주시고요. 다음 마지막 신랑 신부 행진이 있겠습니다. 예도단 입장.
고맙습니다. 신랑 신부 동계훈련 때 부르면서 외웠던 렘넌트 지도자의 열 가지 정체성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신랑 신부 동계훈련 때 부르면서 외웠던 렘넌트 지도자의 열 가지 정체성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저보다 작습니다. 지도자 10가지 정체성 암기 시작하겠습니다. 암기 실시! 렘넌트 운동의 발판, 알리트시 운동의 시작, 렘넌트 문화의 시작, 문화시대 대비, 종교시대 대비, 정신질환시대 대비, 무속인시대 대비, 엘리트 살리는 초엘리트, 성공자 살리는 초성공자, 사상과 이념을 무너뜨릴 세계인 와. 항상 누리는 진인 되시길 바랍니다. 3차 업무 통과. 네, 순바. 오늘까지 오신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십니까? 아닙니다. 순바. 힘드실 때마다 부르셨던 랩런 리더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반동 준비! 으아! 반동성! 으아! 둘! 셋! 넷! 지금부터 노래한다! 노래는 랩런 리더! 랩런 리더! 지금부터 노래 시작! 하나 둘 셋 넷! 우리는 랩런 리더! 랩런 지도자! 이 노래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노래처럼 현장에 나와서도 빛을 발하는 가정에게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4차 안문 동봐. 자, 더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 너무 예쁘다. 이 다음으로는 죄송합니다. 재학생들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나는 스포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 랩런트 주는 학생들은 난 옆으로 오셔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선생님 실례하겠습니다. 신랑신부 먼저 찍으신답니다. 찍고 준비해주세요. 랩런트 지도자들 양 옆에서 준비해주세요. 사진 찍으시면 좋겠어요. 이 말을 주는데 머리 사이사이에 서는데요.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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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숙여줘요. 카메라 보는데요. 눈 깜빡이지 말고. 하나 둘. 액션. 안녕하세요, 호남 랩넌트 여러분. 오, 잘생겼다. 저희는 랩넌트 지도자 학교 출신
랩런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호남 출신이고요. 그래서 호남 랩런트들한테 한마디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결혼하는 것도 결국엔 복음 때문에, 후대 때문에, 그 가정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멋있다. 저희가 가정 언약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연애나 결혼이나 가정이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걱정 없이 언약만 잡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주 세계를 꿰 중고등부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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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